둔산동 동화쌤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뭐 가독성 생각하면서 하면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 많은 사람이네요. 숫자로 어쨌든 99, 8년생인데 21살이고 제대로 공부한 건 이제 올해 처음이라고 하는데 많이 올렸네 그치? 이렇게서는 네 급격하게. 그리고 수능은 두 번이지만 한 번은 안 보고 이번에는 제대로 보고 공부 안 하다 하니까 오른 거지 그치?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뭐 어떤 학과를 가든지 학과 가고 싶은 학과 그래? 수능 준비하면 살이 쪄요 이렇게 다. 근데 이거 너 이거 지금 현재 찐살 네. 순식간에 빠져서 두 달 안에 완전히 다른 완전히 옛날 몸에 찾고 그거보다 좀 더 빠지더라고 애들이. 이제 헬스장 다니면서 체력을 해가지고 이게 힘드니까. 근데 이게 살이 쪄서 힘든 게 아니라 이렇게 공부하는 과정에서 힘들어진 거지. 근데 사수에서 취업 분리하는 건 말도 안 되고. 그쵸? 네. 어쨌든 간에 이게 진짜 이게 말한 대로 학벌 사회는 맞는 것 같아. 학벌 사회는. 근데 이제 이 학벌 사회지만 자기 성향에 따라서 지금 이분이 고민해야 될 건 뭐냐면 첫 번째는 이 6평 점수에서 이렇게 국영수 국영수 탐탐 이렇게 됐겠지 그지? 네. 이 1등급 찍었으면 굉장히 머리는 좋은 편이지 그지? 집중력도 좋고. 그렇죠. 근데 이제 국영수가 333이면 피크로 올라가야 이거는 이제 방법에 따라서 1등급도 될 수 있는데 1등급 컷. 왜? 이게 1등급이면 머리는 되게 좋은 거거든. 네. 그러면 1등급 컷. 영어도 뭐 피크로 하면 1등급 될 수도 있는데 수학이 문제지. 네. 2등급 이게 쉽지 않지 그지? 네. 이렇게 쭈루룩 찍어서 갈 수 있는 게 인서울에서 원하는 대학은 갈 수도 있겠네요. 원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원하는 거는 서성안이니까 현실적으로 그지? 네. 가능성은 있어서 사수 자체는 권장하는데 네.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이게 안 될 가능성도 있어 국어 그지? 그렇죠. 1등급이 네. 상황에 따라서 수학이 정말 1년을 계속 했는데 3등급에서 그대로 머물 가능성도 있고 3등급, 2등급, 그지? 네. 이게 이제 3년 걸린다고 쳐야 되는데 이제 진짜 이게 만약에 이걸 한다면 이게 수학, 영어, 수학, 국어, 수학 너 인지하지? 그 내가 다른 거 공부하고 다른 거 한번 하지 말고 수학만 하라고 몇 개월 동안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수학 90분, 국어 30분, 수학 90분 이런 식으로 한 세트 수학 뭐 수학 탐구는 안 해도 되지 그지? 네. 그럼 수학 국어 수학 영어 수학 또 뭐 국어 수학 이렇게 그지? 네. 영어 수학 아니면 아 이건 영어 앞뒤로 여기는 국어 이렇게 수학 국어 수학 이렇게 짜가지고 하라고 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해도 마지막에 이게 88점까지는 어느 정도 도달할 때도 있고 84점 맞기도 하고 그러는데 마지막은 이게 이 아래에 있는 이렇게 수학으로 약했던 게 전부 다 채운 다음에야 가능하잖아 그치? 네. 근데 이걸 채우는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지. 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렇게 해서 서성할 가능 확률도 있지만 이렇게 해서 쭈루룩 올렸을 때 본인이 3등급 수준이기 때문에 3등급까지 올라간 거지, 그지? 네. 원래 공부를 해서 올리는 것도 있지만, 네. 안 하다가 그 전에 3등급 수준이 있는 건데, 그거를 네. 회복했을 뿐일 가능성도 있지. 그러면 이제 걸릴 수도 있지. 그러면 실제적으로 서성한 목표로 해서 가능하긴 한데, 안 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해야지. 근데 이제 수학을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걸 몇 월 달까지 해야 될 것 같냐? 수학이요? 이런 식으로 수학 영어 30분 수학 국어 30분 뭐 40분 수학 8월까지는 해야 되죠. 8월까지? 8월까지 1등급이니까 이게 네. 탐구가 1등급이니까 그러니까 8월까지는 이렇게 수학을 중심으로 세트로 한 세트 두 세트 세 세트 이렇게 해야 되고 운동도 그럼 8월까지는 딱
그지? 그런 의미로 생각하면 내가 재수를 4년, 5년을 내가 했거든. 재수로 5수를 했는데, 그 재수를 하던, 3수를 하던, 4수를 하던, 자기 책바퀴가 있어. 그 올라가는 핏끝까지 가는데, 이게 한계 돌파가 됐을 때, 한계 돌파가 왜 안 됐나 생각을 하니까, 이게 될까? 이런 생각해서 그런 것 같아. 돼야지, 이런. 그 시험을 보면서 내가 너한테 그러잖아. 국어에서 한두 개? 영어는 문제 없고, 국사도 문제 없고, 그치? 그러면, 탐구 보는데, 탐구도 실제적으로 지금 정리 꾸준하게 해야 되거든? 네. 탐구 정리하고 수학만 정리하면 되는 거거든. 네. 근데 국어는 한 개, 그러니까 집중도에 따라서 이게 되게 잘 나올 때도 있거든. 네. 근데 실제적으로 이게 문제 안 되거든. 탐구에서 두 과목 중에 한 과목은 문제 하는데 한 과목은 아직도 다 정리 덜 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요거만 마무리 시간에 정리를 하면, 네. 국어 만약에 1등급 좋은 점수 나오고, 탐구도 두 개가 1등급 찍고, 네. 수학을 이게 88점을 맞았다고 쳐도, 네. 그게 디벼, 요거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요거 세 과목. 네. 이게 디밀어 볼 수 있거든. 서울대에 국어 공문과 들어간 애가 수학 두 개 틀리고, 네. 92점 맞고 나머지 다 그렸대. 수학 세 개잖아. 네. 그럼 연고대까지 간다고. 네. 근데 이게 운 좋아갖고 한 개를 찍어서 맞았어. 어떤 거를. 네. 어? 그렇게 되면 노려볼 수 있는 거니까, 요거를 어떻게, 너는 수학 때문에 걱정을 하고, 여태까지 걱정을 하고, 나도 이것 때문에 계속 밀어붙였는데, 네. 문제는 요 국어하고 탐구를 어떻게 마무리하느냐도 쳐. 네. 근데 실제적으로 뭐 나올지 모르는 거야. 시험 볼 때 몇 점 차이 나는 줄 알아? 애들? 이거 자신감이나 컨트롤이나, 이거의 심리적 상황이나. 글쎄요. 15점에서 30점 차이 나. 내가 평생 애들 보니까. 네. 얘 30점. 아, 네 점수 때에서도 30점 차이 난다고. 네. 무슨 얘기냐면, 이거를 극복을 해서 진짜 실수를 하나도 안 하고 피크치로 해서 네가 맞췄어. 그래서 모르는 걸 틀렸어.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때 너 이 삼수한 이 학생처럼 삼수한 걸로는 충분히 달성하고도 못 남거든. 네. 그 마무리만 하면 된다는 건데. 네. 실제적으로 이게 페이스를 올려서 속도가 첫 번째는 늦지 않으면 되는 거고. 네. 두 번째는 그걸 풀었을 때 지금 이거 모르고 그러는데 시험 봐서 또 모르거든. 뭐가 나올지. 네. 근데 알고 있는 걸 까먹어서 틀리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훑어봐야 된다는 거야. 전체를 쭉쭉. 네. 그 오답도 하지만. 네. 뭐 그 정도면 되고. 어쨌든 이게 템포 관리에서 지금 며칠이요? 오늘 3일이요. 15일 날 시험 봐. 그럼 너 며칠간 집에 갈 거야? 저 예비 소집 때문에 13일 날은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네. 13일 날 저녁 때 가야겠네. 네. 그럼 열흘 남았네. 네. 아, 열흘 동안 5번 이상을 시험 봐야 돼. 네. 아, 5번 이상 전과목 시험 봐야 되고, 안 본 게 있잖아. 네. 그러면 문제는 안 보더라도 해설은 읽고 가야 돼. 네. 너 안 본 책 있다면. 네. 아, 문제하고 해설 읽어도 상관없어. 밑줄 치고. 그런 다음에, 이게 정리를 할 때 A4에다 깨끗하게 이렇게 써봐야 돼. 이렇게 선택지 형태처럼. 이거는 이거다, 이렇게. 네. 여러 가지 방식으로 쓰면 헷갈려. 네. 그냥 선택지로. 선택지 보통 보면 이렇게 3번 하고 이렇게 선택지 나오지. 네. 그 맞는 선택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쭈루룩 써봐야 돼. 네. 한 줄로 정리 안 되면 나중에 기억 안 나. 네. 깔끔하게 정리하고. 이렇게 해서 시험을 보라는 거지. 몇 점 맞고 이런 거는 시험 끝나고 생각하는 거야. 네. 그리고 여태까지 어쨌든 잘하든 못하든 이 몸 상태에서 어쩔 수 없는 것도 있었어. 네. 아, 그 다음에 이렇게 폭망해서 공부하진 않았어. 기본은 지켰거든. 네. 기본은 지켰으면 뭔가 마무리에 달려 있으니까. 네. 마무리 정리해서 시험 보도록 하라고. 알겠어. 아, 그 다음에 거기 내가 그랬지. 실수 안 하려고 시험 보러, 아는 건 다 맞고 실수 안 하려고 시험 보러야지. 네. 요것만 안 하면 다 무조건 대박의 기본 조건이거든. 네. 욕심내가지고 이걸 다 맞추겠거나, 이거 실수 하나도 안 하고 시험 걸 다 푸른 다음에 나머지를 찍어 놓고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지. 응? 이것까지 다 맞춰야 돼. 그럼 남들도 다 쉬워서 어차피 올라가. 네.
그리고 이제 몇 개가 어렵잖아? 그럼 남들도 망해. 옛날에 그 영어 같은 경우에 여 1등급이 원래 영어가 1등급이 92점 정도 나오는데 네. 그때 87점인가 86점인가 이렇게 나온 적이 있거든. 네. 전부 다 망해가지고 이거 영어 점수 96점 치킨에 있잖아. 네. 서울대 갔잖아. 연대만 들어가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어렵게 나오잖아 굉장히. 네. 그러면 이게 정신만 차려서 실수만 안 하자고 생각하면 틀릴만한 건 애들 다 틀리고 그 어려운 것 때문에 쉬운 걸 또 실수해 애들이. 네. 그러니까 순서로 이것만 지키라고. 어쨌든 네 얘기처럼 생각이 돼서 얘기를 했는데 네. 상황 자체에서 얘는 사수 권하지만 너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집중해갖고 대학 가야 될 것 같아. 네. 왜 스타일이나 성향이 재수한 성향이나 몸 상태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네. 그러니까 마지막이니까 마지막 결정 잘 보라고. 엊그저께 SK랑 넥센 야구 보는데 네. 역전 해갖고 뭐 4대 9인가 이렇게 되다가 네. 9대 9가 되고 네. 10대 9가 되고 네. 그래서 10회 말이 됐거든. 네. 홈런 한 방 빵빵 해서 10대 11로 이겼어. SK가. 아 나는 이거 됐을 때는 아 졌다. 넥센 졌다. 아 이거 넥센 이겼다. 이렇게 되니까 와 진짜 황당하더라고. 똑같은 선수들이야. 타율이고 확률이야. 네. 그런데 야 7푼? 1할 아니고 7푼인 어떤 사람이 네. 홈런 때려가지고 마지막으로 이겨버렸어. 아니 그러니까 네. 이게 진짜 마지막 기회거든. 네. 근데 너무 긴장해서 안 되고 해보자 해야지. 네. 해보자. 동화쌤입니다.